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교회 이름으로 보내고 있고요. 오늘이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는 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베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자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인간의 자리, 베들레헴의 자리,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도와 네팔 땅에 선교를 했던 걸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대개 은혜 가운데 열흘 동안 인도와 네팔 두 나라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두 나라를 상징적인 그림 하나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의 거리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도의 거리는 여러분들 알듯이 갠지스강 근처에 있는 거리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나라라는 걸 알고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갠지스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어 했어요. 갠지스강에서 시신 태우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갠지스강의 시신을 하루에 80부 정도를 태우고 밤낮으로 태우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인도란 나라를 한마디로 상징하면 혼돈스러운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길거리에 신이라고 하는 소가 막 다니고 있고 몇 마리 떼가리를 다니고 있어요. 개는 물론이고 돼지도 다니고 있어요. 길거리에 소똥 천지입니다. 바라나시 거리, 특별히 갠지스강 그 근처를 걸어갈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잠시라도 한눈 파는 순간에 소똥을 그냥 확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오토바도 있고 인력거도 있고 오토릭샤라는 차도 있고 일반 자동차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도시가 그냥 혼돈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인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팔이란 나라는 한 이틀 정도 있었고 인도는 6일 정도 있었는데요. 네팔이란 나라를 한마디로 상징하면 네팔이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해가는데 여러분들 저 정도 질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질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걸 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여성들 안 그래도 좋은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이런 무거운 짐은 육신적인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도 역시 이렇게 지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교 선교지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두 개의 예배당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헌금한 것으로 복문식을 잘 했고 두 개의 예배당은 지금 현재 기초를 차고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복문된 모습을 사진을 보겠는데요. 제가 인도와 네팔 지역에 복문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20여 년, 30여 년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현재 선교사를 돕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분 때문입니다. 한 분은 영국 분이고 한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롭 미첼이라는 영국 선교사님하고 우리 한국의 원양이 선교사님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인도에 이제 93년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23년간 인도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인도의 영혼을 제자 선교에서 많이 노력하는데요. 이분을 제가 만나보면서 이 원양의 선교사님은 벌써 우리 교회에 주중에 한번 왔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면 주일낮에 이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사례비로 한 50만 원 정도 드리고 평일에 그냥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여비로 쓰라고 30만 원 정도 여비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30만 원 여비를 드렸는데 그 30만 원 여비를 받고 인도에 가서 영수증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구나. 제가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봤지만 굉장히 확실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제자 양성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그간 노력하고 있고 이 제자 만들려고 23년을 헌신한 분들인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도와주는 선교지를 두 군데 가봤어요. 한 곳에서는 마약 재활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갈 때 의약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한 60만원어치를 가지고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들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약 재활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는데 이 마약 재활원 볼 때 일반 집이요. 집인데 왜 인도 땅에 마약 재활원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지역에서 마약 재배되는 생산지에서 인도를 거쳐서 해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마약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서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약에 빠지면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먹일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는 거죠. 마약에 빠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약에 빠진 부모님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마약 재활원에 들어가서 현재 있는 아마 호주 선교사님하고 멕시코 선교사님 둘 부부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설명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약품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약품을 그냥 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다 써서 이 약은 이럴 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감기 걸려도 힘든데 이 원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은 약을 가서 비상약품을 우리가 전달해 주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간 것은 소녀들만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들어와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인데 사진을 찍을 때 남자는 빠지고 여자만 이렇게 같이 한번 찍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마약 재활원 지금 흩어져 있는 식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15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세 식구 살기도 힘들다, 뭐 네 식구 살기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50명의 중독자 가정들을 치료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치료하고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부모님은 저기 있고 자녀는 흩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0여억 원 정도를 비용을 들여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짓고 있고 어머니 병동, 자녀 병동, 남편 병동, 그다음 남자들 병동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대단한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약 재활원도 이제 가봤고요. 그다음에는 기독교 재단 학교를 가봤습니다. 인도의 국교는 힌두교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 가서 아침 7시 반인가 조회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줄 서가지고 이제 조회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80명을 이제 수용하고 가르치는데요. 조회 시간에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 상주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어린 시절에 건강이 안 좋아서 여름에 비실비실하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뒤에 앉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하여간 그런 식의 조회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찬양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갔던 이제 이 학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농구공, 제일 중요한 게 국산입니다. 한국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구공 4개를 전달하고 28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3색, 4색 볼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제를 전달했어요.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 집에 가서 장전 대접받고 인도의 교육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목적대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이제 두 개 교회를 추진하고 있어 김영희 권사님 건축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후원하고 지금 두 개 교회를 그거는 1,000만 원 가게 한 개는 큰 교회 한 개는 작은 교회를 짓는데 그걸 추진하는 분이 누구냐면 더벤더 브르마 목사님입니다. 브르마 목사님인데 나이가 누가 많아 보여요? 이 목사님하고 작아요.
대부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 갈 때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많아. 인도에는 평균 수명이 52살, 53살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52살, 53살 넘으면 우리로 말하면 80, 90대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이 버르마 목사님은 인도 델리에 지금 교인 수가 한 6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많이 사역하고 있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희 권사님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지어지는 지역은 델리 지역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델리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가느냐 하면 16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16시간. 16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차를 타고 5시간 내지 6시간을 가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 봉헌식을 하라고 하면 꼬박 이틀만 걸리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꼬박 이틀만 걸리면 갈 수 있는 라자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펴시면 라자스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두 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이거는 벌써 이미 왔는 건데요. 하나는 큰 교회입니다. 인도는요, 한 20명까지 교회가 모였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5, 60명 정도 모이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0명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큰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얼마 정도 모이느냐 하면, 150명 정도 벌써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 규모는, 여러분이 보기는 똑같은데, 거기에 거리가 조금 작습니다. 작은 교회를 지어서, 여기는 이제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이 라자스탄 지역에 저도 가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했던 그 목사님이 외국인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외국인이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들어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진이 발각돼 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세례를 식을 베풀고 뭘 했다고 해서 발각되는 그 순간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당신은 지금부터 추방됩니다. 그래서 바로 추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 특별히 예배당 짓는 것도 빨리 왜 건축 안 되는가. 돈은 미리 보내는데 어떤 거는 건축이 되고 어떤 곳은 건축이 안 되느냐 하면 박해가 너무 심한데 누가 박해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돈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예배당이 천천히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 한 6월달 되면 아마 봉헌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사진을 우리 보내주면 제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델리에서 기차로 한 8시간 정도 갑니다. 밤 기차를 타고 덜덜거리면서 이제 침대차에 자는데 그 침대 기차를 타고 가서 카트보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카트보담 지역에 갔는데 이 카트보담 지역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제 김태원 성도, 김진선 성도, 김충원 장로님의 따님의 가정의 이름으로 이제 봉헌을 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당 우리 교회처럼 멋지게 좀 올리고 종탑도 쫙 올리고 십자가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인도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예배당 그렇게 높이도 짓지 못하고 주변 환경과 같이 그것이 비슷하게 집의 모습으로 그렇게 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요. 예배당과 더불어서 주변의 건물들을 보셔야 돼요. 주변의 건물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 측면이고 반대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다 뒤에 집에 보면 얼마나 못 사는가 볼 수 있고요. 정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아미 바샤 목사님 부부가 벌써 목사님이 다 계십니다. 여기는 현지에 교인 수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게 지었고요. 저희 헌당식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 문을 처음 여는 것을 이제 후원한 교회 목회자에게서 테이프를 절단하고 그다음 잠겨놓은 것을 이제 열쇠를 열고 열쇠를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한 120, 3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기둥이 있어서 이쪽 가해를 안 보입니다. 이쪽 가해도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옷 멋지잖아요. 옷. 인도 가니까 인도 옷 한번 입어보라 하면서 인도 옷, 우리끼리 한 인도 옷을 입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죠. 선교사님도 인도 옷을 입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 옷을 입고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 후에 기념 차례를 했어요. 한 20명 정도 기념 차례를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2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층도 튼튼하게 지었지만 2층에 지금 그 출구를 올려서 목사님 사택을 여기에 지을 거라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귀장을 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특별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에 14개 교회를 지었고 원래도 지었는데 교회 안에 화장실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당연하게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화장실은 노층 화장실입니다.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봐야 나무를 올게 쓸겠는데 이 교회는 주방을 만들었어요. 주방을. 그 다음에는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넣었다는 게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요. 화장실이 있는 교회로 지었어요. 요거는 그 예배당 2층 옥상에서 예배 후에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잘 보시면 음식을 한쪽에서 준비를 하고 그 앞에 동그랗게 무대기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똥 말리는 겁니다. 소똥요. 소똥을 옆에 말리고 소똥 옆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인도에서 밥을 할 때 제일 맛있게 밥이 되려고 하면 소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하면 굉장히 맛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옆에 소똥이 있고 그 소똥 옆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쭉 보고 인도의 기스만의 교회에 헌당을 했는데 그 앞에도 사실은 정글 지역에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냐 하면 공장지대에서 사람이 없고 주민들이 와서 앞으로 놀라운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주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스만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 오늘 오후에죠. 이제 네팔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방문했고요. 이제 주일날 이제 방문하러 가는데 가트 호담이라는 곳에서 네팔 국경선까지 차로 몇 시간 가느냐 하면 3시간 정도 갑니다. 3시간 정도 가는데요. 인도에서 네팔로 가는 국경 다리 여기에서 이제 댐이 하나가 있는데 댐 다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길이가 800m가 돼요. 800m. 그런데 가는 날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서너 시에 출발해가지고 가는 시간이 아마 저녁 6시쯤 네팔 국경에 도착했는데 6시간 넘으면 국경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빨리 뛰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뭣도 모르고 캄캄한데 뛰는 거예요. 뛰는데 지금 댐 위에서 뛰는데 골목은 좁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야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달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요 그림은 나올 때 찍은 겁니다. 나올 때 이제 낮이라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인도도 못 사는데 이 네팔은 인도의 속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름 안 보내주고 음식 안 보내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 사느냐 하면요. 국경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닥을 잘 보시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국경을 이어가는 것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보면 우마차들이 있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달구지가 가고 자전거가 가고 이렇게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대를 쭉 타임머신을 타고 한 50년 정도 내려가고 싶은 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팔 한 번만 가면 아 내 어린 시절 여기 있구나 초가집도 있고 흙집도 있고 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거는 네팔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입니다. 한 나라의 출입국 사무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뭘 하느냐 하면 들어온 사람 이름 쓰고 직업 쓰고 왜 놓았는가 소개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팔에 도착해서 4시간 좀 더 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여러분 호텔 자면 부럽잖아요. 야, 호텔을 잤다는데 호텔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가 안 올라요. 3층 4층 걸어 올라가야 되고 날씨는 추운데 또 식물 안 나오고요. 음식물도 물도 다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호텔에서 하여튼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 아침에 현지에 있는 네팔의 비노드 목사님 부부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 비노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아누라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이분이 아까 말했던 로 미첼 선교사님하고 양일 선교사님 부부가 이 인도에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단이 하나 꾸려가는데 한 20명에서 30명의 목사들이 꾸려가고 있고
이분이 소속된 교단에 지난번에 KMM 하는 교단이 있었잖아요. 그 교단에 이제 있는 목사님 캠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누구랑 교회를 지켰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게 굉장히 많고 사모님이 간질병이래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제 팔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이제 아누쿠라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는데 재미난 건 우리가 주일날 갔잖아요. 주일날 헌당식하러 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네팔은 공휴일이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불교 나라도 일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을 하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이 우리 월요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대로 아직도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고 그들로 말하면 일할 수 시작했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여기 아까 기념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아누쿠라 교회를 가서 옛날 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앞부분 뒷부분에 십자가 짧게 하나 보일 겁니다. 나무 십자가 보일 거죠. 안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의 모습이요. 벌써 세례교인이 8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아이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잘 보시면 옛날에 우리 흑간가가 비슷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섬겼던 그 예배당이 우리 교회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지었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정면의 모습이요. 측면의 모습입니다. 우리 볼 때는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건물을 중심해서 사방 10km 내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지은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사방 초가집 있고 흙집 있는데 10km 반경 내에 최고 잘 지은 집이 이렇게 교회당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손님이 영접하는데 옛날 전통 방식으로 꽃을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역시 테이핑을 절단하고 현지 목회자인 목회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누쿠라 교회 담임 목사님은 캠 목사님입니다. 캠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 우리 교회가 600만원, 지하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헌금하면 예배당이 건축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과 600만원 드리는 헌금이 땅 사고 건축하고 인건비 내고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땅은 이미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지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과 그들의 정성과 땅을 제공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지는데요. 이 교회도 캠 목사님의 가정이 가장 고향 얘기인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 부모님들이 땅을 제공한 거예요. 넓은 땅을 제공하고 우리 교회 헌금으로 자재를 사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인데 지금 치료가 되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150명에서 뒤에까지 나중에는 한 200여 명 정도 왔는데 10km 반경 내에 이렇게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 짓다고 좋다고 정치인들 다 왔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왔고 지역에 있는 여러 목회사들이 와서 함께 축하를 했던 장면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부부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사진 촬영했던 겁니다. 마지막 사진이 예배 드리고 와서 음식 먹은 겁니다. 목사님 이제 팔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음식 드셨습니까? 요거 먹었어요. 중요한 건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안 줘요. 처음에 자기네들은 아무 주장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먹어요. 그냥 마저 훔쳐 먹는데 한 번도 손가락으로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옆에 사람 먹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다른 손도 더러운데 먹는데 이 손가락을 먹을 때도요, 요게, 우린 잘 안 되더라. 다섯 손가락을 다 묻혀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손가락에 티스푼 같은 걸 잠깐 하나 가져와서 나중에는 이제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 두 개의 교회를 응원하고 왔습니다. 성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또 헌금하고 내년에 또 인도나 네팔 지역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주장 없이 예! 가야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속에서 힘든데요.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하고요, 인도나 네팔의 삶의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을 이 땅에 오셨을까 비교를 해보자고 해서 대한민국의 삶과 인도와 네팔의 삶을 비교해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유럽 한번 가실래요? 하고 생각하면 아 유럽 가죠. 스위스 멋지잖아요. 프랑스 가겠죠. 유럽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 한번 가보실래요? 하면 미국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은 시골 동네까지 너무 아름답고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으니까 미국은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선진국은 가려고 하지만 후진국은 한번 갈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음식물도 물 것도 없는데 가면 병 걸려 올 건데 내가 거기 왜 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는 것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성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절부터 14절, 18절 말씀과 핵심 구절 중에 하나고요.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14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란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한 시간 설명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잠시 설명은 이런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도움 없이 세상에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도움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무언가 정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그 로고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가져오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생각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로고스가 누구냐 하면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걸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왕자가 시골 동네를 여행을 쭉 했는데 여행하다 보니까 어떤 시골 동네에 처녀 하나가 예쁜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궁 들어와서 신화를 시켜서 정식 청혼을 넣습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청혼을 넣는데 이 처녀가 내 같은 천한 신분이 어떻게 왕자님하고 결혼합니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 못합니다. 라면서 결혼을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했던 소리를 듣고 왕자가 마음에 열이 달아오는 거죠.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어떻게 내 하면 저 처녀하고 결혼할까 싶어서 왕자가 왕궁을 버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경인복장하고 내려가서 그 처녀가 있는 지역에 가서 방앗간을 하나 구입하고 방앗간을 꾸려가는 거예요. 처녀가 방앗간을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서빙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처녀가 남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감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짧은 말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인간이 되셨나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구약적인 구원 개념은 현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신약의 구원 개념은 좀 발전적입니다.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인간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결론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로 얘기하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내려봐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목사님 내년에 또 인도 가실래요? 라고 말하면 선뜻 대답은 아니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이게 교육자의 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 내가 감으로 통해서, 내가 그 교회 감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은 선교지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의 정신이 뭐냐면 내가 삶의 환경 굉장히 좋지만 내보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내보다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나의 섬김으로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만 된다고 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 오신 목적과 부합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도 좀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